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씻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내 품 안에 있던 사랑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성숙의 결과이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하면서 아쉬움을 곱씹습니다. 당신은 품 안의 자식입니까? 오늘 당신을 향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사랑을 드릴 차례입니다. 함께 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버지의 마음. 두 주먹 불 끈지고 생명을 울부짖던 그때가 선명합니다. 사랑을 먹이고 지혜를 먹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며 장성하는 나날들에 감사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두 손과 두 발에 영원한 흔적이 남아도 말입니다. 내 품 안에는 오직 당신뿐인데 그대 품속에 나는 없습니다. 바쁘게 걷던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탄식하며 울어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실이 변하여 갑절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글에 보면 주인공 캐스피안 왕자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안개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의 배가 섬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아주 순전한 어둠 그 자체였어요. 서서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원들은 그 사람을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이 사람은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어둠 속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아니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 있는데 자기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와 선원들은 이 사람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라면 그곳에서 계속 살면 좋을 텐데 왜 도망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왕자와 선원들은 곧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는 섬은 악몽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악몽이 이루어지는 곳. 최악의 상황, 가장 두려운 일에 대한 악몽이 이루어지는 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빠르게 노를 저어서 그 어두운 섬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소망을 뺏길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서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습니까? 아마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떠다니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재의 기쁨을 뺏어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훔쳐갑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한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악의 영의 무기와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은 2000년 전 우상이 가득한 도시 예배소 속에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예배소 성도들 향해서 또 2017년 9월 10일을 살아가는 임마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앞에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뭐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풍성과 소망의 현재적인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바로 영광의 풍성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입니까? 바울은 네 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먼저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심은 에네르게인인데 효력이 있다, 활동적인 힘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의력은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마지막으로 힘은 이스키스인데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평생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신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모아서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믿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체된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며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대응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힘도 하나님의 고유하신 능력을 능히 막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2017년 9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하게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의미 없는 날을 복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번 월드비전과 함께 몽골에 갔을 때 저는 버스를 타고 11시간을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넓게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울퉁불퉁한 그 길과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면서 아휴 언제 도착하나 하고 답답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뛰니까 응치도 아프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두렵게 만드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순간. 창세기에 보면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요셉은 자기도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건도 없이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한 매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요셉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 같은 일상 반복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된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평범한 날이라 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날 속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단련하세요. 네?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시키세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은 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기를 다듬으시고 정렬하시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도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만사에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다렸고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다듬어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계속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부터 마음부터 생각부터 영육을 나를 다듬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앞서가시사 우리를 위한 귀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될 저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다듬으신 후에 나타내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십니다. 제 자녀들을. 요셉이 2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 누구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요셉을 떠오르게 하시사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있던 요셉이 새 사슬이 풀리고 빗장이 촥 열렸습니다. 결박이 풀려 감옥에서 궁전으로 재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살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지쳐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재의 날개로 품으시사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합당한 종의 모습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 주시는 그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 유명한 재즈 가수로서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토미 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 9개월이 되어서 출산에 임박했을 때 먼 지역으로 찬양 집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하는 중 급하게 전해지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내가 몹시 위독하니 빨리 돌아오라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가 돌아갔을 때 아내는 이미 사망했고 태어난 아이도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토미 돌씨는 그날 충격을 받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도 안 가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큰 낙심에 빠졌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었던 돌씨의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학교로 불렀습니다. 토미는 학교 교무실에 앉아 창밖을 다 내다봤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창밖에 쌓인 눈 속 운동장에서 그는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존귀한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존귀한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그는 그 단어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옆에 있던 피아노에 딱 앉았습니다. 음률이 생각났고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름도 하소서. 그는 이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작사 잡고 그랬어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절망의 그 순간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했어요.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 주의 자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 힘든 매일을 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고생하셨어요.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여러분의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승군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상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수고하고 남전도 회장으로 관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사님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분통 터지는 소리 들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러분을 향한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마지막 날까지 붙드시고 복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하게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 교회 안에 악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자한 아버지나 자녀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제껏 우리가 의지하고 알았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중 한 사람이 칼을 탁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여리고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칼을 뽑고 서 계셨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대적을 대응하여 싸우기 전에 주의 말씀의 칼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겨누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어둠과 두려움을 대적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탁, 말씀의 칼을 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 원수 대적의 원수 마귀들을 이걸 쳐부수기 위해요. 더 크게 하면 믿습니까? 무슨 상대 누구가 아니야.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마귀 악한 것들. 그럼 주님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칼을 뽑고 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 중 하나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게 우리 임마넬 교회예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됨을 소망하지만 식어진 사랑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를 나눠주게 만들어요. 이게 이간질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이 공동체가 흩어지게 하기 위해요. 절대로 안 속죠. 식어진 사랑은 기도의 능력을 막고 하늘에서 흘러오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식어진 사랑은 악한 사단이 역사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연합할 때 성도들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구하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할 때 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후의 삶의 모습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 자기 물질을 모두 팔아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썼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남을 도우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팔고 서로 나눠 쓰고 공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신앙.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실 텐데 이 세상 물질이 무엇이 중요하겠냐는 것입니다. 뭘 중요하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낱낱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 누구든 태어날 때는 스타처럼 태어나도 죽을 때는 다 예수 십자가 한 길밖에 없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나에게는 죽음의 날이 없는 것처럼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
고요를 뿌려 주시사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혈 뿌려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의 칼을 겨누시사 교회 안의 연합을 깨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만족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아버지가 씌워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랑에 넘치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칭송하며 박수쳐 줄 겁니다. 분열케 하는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